우리가 무두산 갔는데 부킹이 됐는데 지그박 때 부킹이 됐어요. 그때 하는 법을 설명드릴게요. 제가 그 무두산에 가보면은 부킹인 건데 부킹한 어떤 분은 한 80% 부킹되면 80%가 바로 손 바꿔서 거의 80%예요. 이렇게 80%가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놓고 바로 똑같이 들어가는 분도 있어. 심지어 이렇게 심지어 똑같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가지고 손 바꿔 잡고 그래가지고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분이 있어요. 진짜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가 대한민국 법은 몰라도 지그박 시작하는 법은 꼭 외우세요. 자, 부킹했어. 그러면은 이렇게 1번발로 건너가는 거예요. 우리 방댄스 원장님이 다 알아요. 1번발 이렇게 1번발로 한 3~5번 워밍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드신 여사님은 딱 보라고. 아무리 화장빨이지만 나와 80 먹을 할머니 그때 4박을 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비 이번에는 앞에서 돌려보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것도 한 번은 서운하니까 이렇게 2번 돌릴 때도 우리 여사님 할머니 손등이 이렇게 돌려주셔야 돼. 진짜 이렇게 남자가 여자 손등을 눌러주시는 거야. 이렇게 내 손을 보시면 이렇게 치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또 그렇게 70달이네? 그러면 또 4박 주고 어지러우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너무 이거만은 지루하니까 어깨 걸이도 요새 눌러야 돼요. 기왕이면 대부분 보면은 어깨 걸이를 오른손 대각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여사님들이 미리 놀아. 이거 천명 잡은 건 천명 다 어깨 걸이를 이렇게 하거든. 그러니까는 지금 대부분 어깨 걸이 하면 이렇게 돌리거든요. 근데 요거를 안 돌리려고 그래. 벌써 지가 알아서 이렇게 돌려고 그러는데 돌아버리는. 하도 개가절하다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어깨 걸이도 오른 처음에 들어주는 게 좋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요. 요즘에 댄스. 그래서 귀하냐? 시작하는 법이니까 요 손으로 이렇게 건너가는 거야.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자, 요쯤에서 또 보니까 50대 후반 같아. 그때는 양손을 이렇게. 자, 다시 보면 3번발 갈게요. 4번발을 이렇게 소잡지 마. 이렇게 여자 어깨를 살포시 4번발을 또 싸대기 맞지 마시고 이렇게 해주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모시기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기술을 쓰지 마지. 이렇게 모시기. 그러다가 이번에는 요 손 잡고 백스텝. 그래서 여사님 견적을 보라고. 화장빨인지 50인지 60인지 이렇게 그래가지고 보니까 아 50인가 같아. 이렇게 손 집어넣어. 이렇게 틀어주기. 왼손으로 여자 왼손이야. 이건 폼이에요. 여자를 50대 후반이니까 살 좀 만져주세요. 그렇게 그러면 이제 팔짱만 딱 끼는 거야. 여기서 호흡하는 거야 서로. 그래서 응대했었죠? 50대 후반. 근데 80대는 하지 마세요. 징그러. 아이고 이거 그래.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잡고 백스텝. 이렇게 농담입니다. 심각하신 것 같아서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쯤에서 이제 이런 걸 심죠. 이렇게 시작하는 법이니까 서로 웃으면서. 그러면 이제 대부분 웃는다고.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웃을 때 안 웃으면 하시면 안 돼요. 여자가 이딴 게 있으면 하면 안 돼. 웃어줄 때. 그래서 근데 요쯤에 이제 기술 듣는 거야. 자, 턱으로 들어가서 목걸이 보내. 무슨 복귀 감옥. 근데 이제 욕을 했는데 어지러워해. 그러면 3번 발로 그러니까 그때는 또 그때는 어지러워하는데 또 돌리면 안 돼. 그냥 여기서 또 무식 어지러워하잖아. 그러면 아 걱정하지 마세요. 속으로 그냥 무식을 조질게요. 어지러워하지 마시라고 편안하게 이렇게 아무리 어지러워하니까 그죠?
그래서 마무리. 그대로. 그래서 묘기 한번 딱 치는 거야, 묘기. 나도 이런 거 할 줄 알아요, 이렇게. 자, 한 번 더 쳐주면 돼, 더블로. 그렇게. 그런 식. 그래서 또, 이번에는 한 번 더 묘기. 들어, 3번 가게. 이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그래서, 기쁜 말로 마무리. 자, 음악 끝났잖아. 자, 제가 우리 그, 방원장님 봤을 때, 처음에 시작하는 사람하고, 막 처음에 뭐, 훅까지 치고 뭐, 그런 사람, 이런 사람, 어느 게 더 궁금해요, 솔직히. 지금 이렇게 치셔야, 영상은 너무 편하고, 정말 이렇게 쳐주세요. 첫 곡은. 네, 첫 곡. 정말 좋아요. 아주 편하고, 정말 좋습니다. 네, 그 시작하는 법인데, 예, 막, 무대장 보고, 막, 처음부터 막, 훅까지 쓰고, 뭐, 해보시는 분도 있어, 첫 곡에. 첫 곡은. 물론 저도 가끔 이제 편하게 부르는데, 가능하면, 이렇게. 네, 처음 부킹이 됐을 때, 모르는 사람하고 추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렇게 편안하게 리드를 해주시면, 여자가 이제 마음을 이제 푹 놓고, 이제 음악을 듣겠죠? 그렇죠. 일단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세요, 그렇죠. 여자분에게. 그렇죠. 그래서 기술도 중요하지만, 네. 시작하는 법은 진짜 대한민국 네. 헌법보다 중요해요. 네, 이거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리드를 해주면, 이제 여자분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변 환경도 보고, 그렇죠. 이제 둘러보면서, 음악도 듣고 주변에 어느 분이 춤을 추나 그런 것도 시선이 들어오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춤을 좀 재밌다 이렇게 느끼기 시작하기 할 거예요. 이거는 12개 발만 배우면 되는 거죠? 12개 발을 배우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12개 발 이거 정말 기본 12개만 아시면 어려운 연결 동작 수도 없이 많이 될 수 있어요. 꼭 12개 발 배워오셔서 연결 동작은 걱정 마세요. 12개 발만 아시면 연결 동작 정말 수도 없이 많은 기술을 배울 수 있어요. 박태 스틱에 다 있죠? 12개 발? 네, 12개 발. 그거 보고 연습하시면 되겠다. 네. 그래서 매일 12개 발을 강조하는데 정말 12개 발이 중요하다는 거를 다시 한번 정말 강조드려요. 그 발 연습하고 와서 특강 2시간 손동작 돼요. 하죠, 우리 원장님한테. 네, 그러시면 되죠? 네, 발은 집에서 익혀오시고 손만 여기 오셔서 하시면 돼요. 늦으신 분 한 4시간 정도? 네, 4타임. 네, 손은 다? 빠르시면 2타임, 네. 더 늦으시면 6타임. 그렇죠, 그 정도. 뭐, 네. 요 정도만 놓을 수 있죠. 네, 12개 발을 먼저 네. 해놓으셔야 돼요. 네. 그럼 이제 예, 구독해 놓으시면 다음 곡에는 브루스 시작하는 법. 브루스 시작하는 법.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그래서. 첫 곡에 예, 브루스의 부킹 매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때 브루스를 어떻게 시작하는지. 예, 그거를 예. 또 한번 예.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괜찮죠? 네. 시작하는 법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네,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럼 다음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트로트 먼저 얘기하시죠. 오늘 이번에 영상 내용은? 네, 구도장에 갔는데, 첫 곡이 트로트 때 부킹이 됐어요. 그때는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요? 예. 자, 우리가 무대장에 갔는데 트로트 때 제가 이제 저는 저도 솔직히 부킹이 잘 안 돼요. 왜냐면 이상이 낯가림이 심해가지고 저는 50대 이하만 부킹하는 동네입니다. 자, 음악 먼저 보여드릴게요. 음악. 자, 우리가 부터 때 부킹인데 어떤 분은 부킹하자마자 껴안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걷는 분도 있어요. 트로트 때. 이러면 여성분들이 첫 남자한테 불편해가지고 좀 할 줄 아시는 분들은 이제 옆으로 사이드 빠져가지고 이렇게 이제 트로트 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첫 곡에. 근데 저는 이걸 원하지 않아요. 첫 곡에 지르박을 차라리 천천히 하는 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여드릴 건데 트로트 중간쯤에 트로트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원코드 뭐 이대로 정확히는 안 하셔도 되는데 어쨌거나 제가 봤을 때 전문가잖아요. 저 아시는 분들은 뭐 하여튼 전문가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트로트 부킹이 됐어요. 자, 근데 우리가 부킹 되자마자 막 이렇게 몸 잡고 이렇게 멋지게 보다고 잡고 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러면 여자분들이 발이 이게 구두가 부딪힐 수가 없고 발꼬라 밟을 수 있어. 아니 이렇게 걷는 분도 있고. 자, 요거보다는 시작하는 법이에요. 지르박으로 시작도 요선으로. 왜냐면 요선은 개나소나 다 하거든. 요선은 개나소나 다 하고 요선은 양이나 염소가 하고 그래서 기왕이면 사람이 하는 걸로 이렇게 요선으로 1번 트로트 그리고 요선으로 이렇게 아이컨택이 자동으로 떨어진다고
트로트 때 부드럽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소독 필요 없어요. 딱 이렇게 하면서 그 상대 트로트 때 이렇게 치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그 요 손으로 이제 잡았으니까 떡 본 김에 제대로 한번 치네. 뭐야 한번 돌려주는 거야. 한 번 더 부드럽게 해야 돼. 그리고 이제 여사님의 어떤 느낌을 바꾸시면 이제 모시게 요 손 잡고 그대로. 그러면서 상대 여성이 아모레 화장품을 쓰는지 상대 걸 쓰시는지 화장품 가격도 좀 체크하시고 냄새, 향수 뭘 쓰는지 샤넬 넘버 5인지 또 이렇게 체킹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딱 이렇게.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와서 한번 살짝 제주 한번 피워보고 싶으면 들어주고 여기서도 바로 때리지 마. 어차피 4박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감아주고 여기서 또 4박 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다시 그대로 풀어주고 다시 또 어깨 들어주고 이때 살짝 또 이렇게 들어주고 또 폼이 난다. 그리고 또 딱 놓고 이렇게 여자를 폼샘폼사 4번만 그래서 이제 기술 한번 넣고 싶어. 그러면 이제 터널을 들어가서 이렇게 목걸이 이렇게 손 뽑아주고 기술 넣어주고. 그래서 자 여기쯤에서 또 4박 주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이제 지루하단 말이에요. 자 트로트 치고 싶어졌어. 이렇게. 근데 저 못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들어가면 돼. 못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딱 가지고 나오는 것 틱 막어. 그러면서 트로트 걸으시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잘하는 사람 버전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여기서 이제 다시 치루박 때릴게요. 자 이제 치루박 쳤습니다. 봐요. 자 나는 자신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들어가는 거야. 거기서 보시면 되겠다. 터널 들어가서 자 다시 한번 봐요.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다시 자 여기서 트로트 들어가고 싶어. 그럼 이 상태에서 틱 이제 음악 보셨죠. 이렇게 그래서 트로트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트로트. 그래서 이제 마무리도 멋있게 요런 식으로 트로트 치는 거야. 시작하는 법. 그래서 살짝 돌아서 이렇게 손 올려놓기만 왜 안 눌러. 살짝 눌러줘. 내려놓지 말라고. 그러면 이제 안좀 춥지만 여자분들은 이렇게 안 내려놓는다고. 생체 초보가 아니니까 이렇게 잡아준다. 그러면 여기서 그대로 돌고 살짝 형님 아우님 몸도 쓰다듬게요. 요런 식으로 트로트 때 하시면 무난합니다. 우리 방댄스 원장님 전화번호 있으니까 상담하시고요. 소감을 한번. 네. 트로트에 시작할 때 첫 곡이니까요. 지루박으로 시작해도 된다는 거. 꼭 트로트를 쳐야 된다는 편견은 버리고 지루박을 조금 추다가 중간에 다리 걸어서 트로트 시작하는 거 보셨죠? 배우러 와요. 네. 꼭 그거 배우셔야 돼요. 이 타이밍 잡기가 어려운데 이거는 배우러 오셔가지고 트로트로 나면 지루박 치다가 트로트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강원장님도 해주잖아요. 그죠? 네. 두 시간 동안. 네. 다, 저, 무대를 해주시니까. 네. 다 40분 동안, 파이타임은 40분이고요. 40분 동안 제가 개인적 작고 해드립니다.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다리 거는 건 뭐. 아니, 뭐, 진짜 이거 뭐, 강아지도 된다고 말 거야. 강아지도 한 40분 한 번 할 거야, 그죠? 다리 걸어. 트로트, 걷기만 하는 것도 있지만, 트로트에도 기술이 다양하게 많으니까. 그것도. 네, 속 기술이 다양하게 있으니까, 배우러 오시면 돼요. 다 배울 수 있어요. 네, 그래요. 그러면은, 자세한 거 우리 방댄스 TV 원장님 전화번호 하단에 있으니까요. 또 계속 구독 해놓으시면 또 재미난 뭐 헬리콥터도 또 있죠? 네네. 헬리콥터 같은 거. 네. 또 원은 올라갔죠? 원은 올라갔고요. 헬리콥터 이제 투 버전이 있는데 그거는 정말 고수분들이 하시는 건데요. 정말 뭐 고수분들은 어떻게 추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정말 고수 아니시면은 추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헬리콥터 투 버전. 구독 해놓으시면 볼 수 있죠? 네네. 다 뜨죠? 네, 떠요. 네, 핸드폰에. 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보드 상자에 앉아있는데 부킹이 됐는데 브루스 때 부킹이 된 거예요. 그럼 브루스 부킹이 됐는데 어떤 분은 정말 이렇게 잡자마자
부스 닫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분들도 이거는 왜냐면 힘들어. 왜냐면 여자분이 매일 오는 분이 아니고 10년 만에 오고 1년 만에 오고 해서 많이 부딪힌다고. 그래서 또 어떤 분은 진짜 이거 장난이 아닌데 이런 분 봤어요. 갑자기 이렇게 하더니 막 스킨하는 분도 봤어요. 진짜로 부킹하자마자 심지어 어떤 분은 부르스하자마자 갑자기 첫 곡에 막 다이아몬드 막 한다고. 여자는 지금 10년 만에 온 여자인데 첫 곡에 이러면 안 돼요. 진짜. 그래서 부르스를 시작하는 법은 영상 보여줄 테니까 자세한 거는 하단에 우리 방 원장님, 방테스 TV 원장님 전화하셔서 문의하시고 부르스 시작하는 법. 부모님 재산 날은 몰라도 부르스 시작하는 법을 아셔야 노후를 재밌게 살 수 있습니다. 자, 부르스 부킹 됐어요. 자, 이렇게 잘 쓰시는 거 가지고 기왕이면 이렇게 쓰더라도 11시 방향으로 이게 좋아. 11시. 그래서 11시 방향으로 땡기는 거야. 그래서 갈 때는 1시 반이야. 11시 반이야. 1시 반. 너무 많이 하지 말고 한 3번 정도. 3번 했죠. 자, 이제 붙어있으면 싫어하니까 우리 방원장님한테 물어보시면 1번 말. 이렇게 떨어져주는 거야. 매너 있게. 이렇게 3번이 좋습니다. 사람이 많으니까. 3번.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지그재그. 근데 지그재그를 여자가 못해. 해보니까 못하는 여자 많아요. 남자분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하면 안 돼. 지그재그 못해. 그럼 하면 안 돼요. 그대로 밀고 나가. 못하는데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거 뒤로 네번 해보니까 이것도 못해 여자가. 그럼 하면 안 돼. 그때 이제 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로타리 때려봐요. 로타리. 이것도 맛이 없어 해보니까. 그러면 이제 어색하잖아. 그러면 무조건 데리고 다 끌고 다녀. 그래가지고 손기술 주셔야 돼. 어색하니까 그냥 꽈를 떨지 이렇게. 그래도 이 정도 다 하거든. 손기술로 이렇게 안으로 한번 바깥으로 한번. 그래가지고 또 잡아서 이렇게 못하니까 걷는 거야. 이렇게 걷는 거야. 그래가지고 걸어. 계속 1차로만 걸어요. 못하니까 여자가 못 걸으니까 1차로만 그리고 이렇게 1차로만 못하니까 시작하는 법. 그래서 이쯤에서 돌아줘. 여러분 이거는 스텝이 아니에요. 코로 이렇게 돌아. 그래서 다시 여기로 돌아. 이렇게. 그래서 무조건 사람이 많으니까 요만큼만 가도 돼요. 요만큼만 이렇게. 그냥 여자 가는 길에 방향만 틀어주세요. 시작하는 거. 근데 스텝도 필요 없어. 우리 놀러 가신 분이 이 정도는 알고 가시니까 이렇게. 그래서 근데 어지럽다고 여자분들이. 그러면 이쯤에 세워서 그냥 서서 이것만 해주는 거야. 그 매너 있게 벌려주면 좋아요. 매너 있게 이렇게. 꼭 알팽이하는 것처럼 여기다 이렇게 쑤시지 말고 이렇게 넓게 이렇게 여자를. 근데 근데 이것도 맛이 없어. 그러면은 바로 방향전환 들어가야 돼.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도 1초만 쉬어요. 1초. 그런 다음에 가서 붙이시는 거야. 또 방향전환은 의외로 잘해. 사장님이 한 가지 잘하는 거 있거든요. 그럼 이것만 하는 거야. 그때부터는. 첫 곡이니까. 이것만. 잘하니까. 그러니까 못하는 건 하지 말고 잘하는 것만 쓰시는 거야. 여자분이 잘하는 거. 이렇게. 근데 이제 여자분이 느낌이 좋아. 근데 이건 좀 이거만 또 하면 이상하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세 발 걸어가봐요. 그래서 다시. 근데 딱 해보니까 왜? 이게 탄력이 너무 좋은 거야. 여자분이 잘하는 게 있거든. 어떻게 하냐고요? 500명 잡아보아요. 500명. 그럼 답이 나와. 이렇게. 이거 되게 탄력이 있어. 걸어오는데 뭔가 탄력이 쫙쫙 붙어. 그러면 욕을 많이 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걷다가 이렇게. 이렇게. 아까 방향전 잘한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서도 두 발을 걷고 방향전화. 잘하는 것만 써주는 거야. 이렇게 맛이 좋으니까 이렇게 두 발 걷고. 그래서 손 이게 팔이 아프잖아요. 그럼 내려도 돼요. 이렇게 내려서 또 벌 쓰는 거 아니니까 이렇게 잘하는 경우. 만약에 못해 그럼 바로 벌어져 주고 이렇게.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손기술
2번이 좋아, 이렇게. 이렇게. 한번 들어주세요. 여기서 이제 터봐. 자세한 거는 방패스 TV 원장님이 다 합니다. 배우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멋지게 한번 딱 한번 바꿔잡고. 이렇게. 이렇게 떨어져, 매너 있게. 이렇게. 이렇게. 그 잘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여섯 박으로 보내. 이렇게 여섯 박으로.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네 발이라고. 네 발을 여자를 더 보내는 거야. 그럼 여자가 맛이 좋다고.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음악이 끝날 때쯤에 이렇게 돌려주세요. 그래서 딱 보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음악을 끄고 우리 방원장님 인터뷰 한번 하겠습니다. 방원장 인터뷰. 노래서 시작하는 거 어때? 너무 편하고 정말 여자는 스텝이 없고 걷기만 하면 돼요. 여자가 스텝을 제대로 배우지 않고 와도 남자분이 충분히 리드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건 걷기만 하면 되는 스텝이니까 굳이 안 배워도 될 정도로 진짜 여자 리드할 수 있어요. 오셔서 이거는 특강으로 배우시면 되니까 두 타임 6만원입니다. 배우러 오세요. 또 이것도 발동작 다 있죠? 방패스 TV에? 네, 다 영상 올라가 있어요. 컴퓨터 있죠? 네, 처음 밑에 영상이 올라가 있는데, 처음 밑에 부르스 발동작, 손동작 다 올라가 있어요. 그거 보고 오면은? 네, 보고 오면 더 좋죠. 빨리 배우죠. 빨리 배우죠. 영상을 다 올려놨으니까, 배우고 싶은 동작을 오셔서 배우시면 돼요. 그걸 좀 한 100번 보고 온 인증을 어떻게 해오면은 한 10% 깎아줄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진짜 한 10% 빨리 배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10% 깎아줘요. 네. 안 보고 오면 힘들잖아요. 네. 안 보고 오면은 조금 더 오래 걸리죠. 배우기가. 미리 빨리 배울 수 있어요. 그 밑에 다 있죠? 영상? 네. 다 올라가 있어요. 발동작? 발동작? 손동작. 그렇죠. 네. 그럼 미리 보고 오면은 네, 네. 뭐 금방 배우잖아요. 네. 뭐 돈을 떠나서 네. 고생 안 하고. 네. 그러면 2시간 안에 딸이 마스터하고 또 딴 것도 저희 여기 네 다른 스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여기서 이제 기본 발 5개, 손기술, 손동작 8개만 배우시면 항복을 충분히 재밌게 놀 수 있어요. 놀 수 있게 해드려요. 네, 언제든지 오세요. 그러니까 하여튼 안 보고 오면 고생해. 돈 시간 남. 보고 오면 더 좋죠. 그렇죠. 그러면 네. 뭐 2시간 안에 네, 끝날 수도 그렇죠. 있어요. 네, 2시간 안에. 네. 네. 그래요? 또 우리 다음에 트로트 시작하는 법? 네, 다음에 트로트 때 부킹이 됐는데 첫 곡에 어떻게 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